안녕하세요. 쯤이에요. 제가 또 왜 이렇게 우노 잘 때 왔냐면 우노가 요새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마스크가 완전 필수가 됐어요. 사실 32개월인가 36개월 이하는 안 쓰는 게 권고긴 해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쓰면 보호자의 그 면밀한 관찰 예의주시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저희 부모들은 알지만 이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특히 걷고 있는 아기가 마스크를 안 하고 있으면 왜 마스크를 안 씌우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어릴수록 호흡기가 안 좋아서 씌울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점차점차 엄마들은 씌우려고 노력한다는 거를 사실 마스크 벗고 있는 아기만 보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마스크 왜 안 쓰냐는 소리도 많았고 많이 들었고 마스크 해야지 뭐 이런 소리도 저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애기한테 마스크 해야지 이렇게 제가 옆에 있는데도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일일이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순 없죠. 애기가 마스크를 쓰면 호흡을 못해서 그리고 애기가 아직 돌이 안 됐어요 이런 얘기도 못 하겠고 그러나 저러나 그래도 마스크 해야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저도 진짜 돌 전에는 사실 애기가 마스크 못 쓸 수도 있지 지금 애기들은 호흡기가 불안정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씩 눈치도 보이고 걱정되기도 하고 왜냐면 걸으면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고 또 입을 이렇게 가잖아요. 걱정되기도 해서 얘가 나중에 마스크 거부가 생기기 전에 마스크를 꼭 씌워야겠다. 씌우는 연습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스크를 이것저것 진짜 많이 사서 정말 많이 씌워봤어요. 정말 많이. 사실 돌 한 13개월 이때부터는 오노는 마스크를 뜯어버리거나 그런 건 없어졌어요. 한 달 동안 노력해서 근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마스크를 먹어요.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는 기본 자세가 마스크 제 이거 이 휴지를 마스크라고 해볼게요. 이 마스크를 씌우려고 하면 이게 기본 자세예요. 다 젖어요. 그리고 애기들 침을 되게 많이 흘리거든요. 우리 어른이랑 다르게 애기들은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침이 진짜 그 불독 강아지 있잖아요. 그 불독 강아지처럼 뚝뚝 흘러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침이 나오지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아기 입장에서 이것저것 써본 마스크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많이 써보고 정말 많은 방법으로 한번 해봐서 이제는 나는 말할 수 있다. 마스크 이런 게 있다 하는 소개하는 정도로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우노가 제일 맨 처음에 썼던 마스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리넥스 베이비라고 이 베이비 마스크를 썼어요. 제가 진짜 막 애기 마스크 씌워야 되는데 마스크를 아무리 사도 다 커가지고 눈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제 작은 마스크가 어디 있는 거야 해서 찾고 찾아낸 게 이 베이비 마스크였어요. 이 베이비 마스크는 봤을 때 제가 본 중에서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이 베이비 마스크. 그래서 이거는 돌전 아기부터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 50장 넘게 사서 지금 좀 남았어요. 진짜 많이 씌워놨어요. 이거의 좋은 점은 일단 요 귀. 이 귀 쪽이 보시다시피 끈이 아니고 여기서 이어지는 그냥 부직포 소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귀가 아플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봐도 이건 아플 수가 없어. 귀가 안 아프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굉장히 작다는 거. 얼굴 작은 아기들도 이건 할 수 있을 거예요. 단 돌이 지났는데 얼굴이 큰 아기가 있다면 이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딱 맞아서. 귀가 안 아파서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 썼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 쓸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아기가 정말 잘 뜯어요. 팍팍 뜯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끈이 아니잖아요. 정말 잘 떨어져요. 이게 다 찢어져요. 이렇게 내가 힘 안 주고 이렇게 찢어도 찢어질 정도로 정말 잘 끊어져가지고 사실 이 크기는 정말 아기들이 써야 될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까운 그런 제품이에요. 물론 안 뜯어내는 아기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품 같아요. 어느 정도 연습이 면 마스크로 됐다던가 하는 아기들한테는 최고의 마스크예요. 진짜 조그맣거든요. 이거 쓰다가 바꾸게 된 이유는 마스크를 쓰고 벗겨내잖아요? 여기에 그냥 바가지처럼 물이 떠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침이 고였어요. 이게 습기가 차는 게 아니에요. 습기가 차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습기로 그런 게 아니고 침을 바가지로 흘려가지고 진짜 심하면요. 이거 쓴 상태에서 이렇게 흘려서 여기에 침이 다 젖어요.
쪽쪽이 물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아기가 크면요 쪽쪽이를 물고도 침을 흘리더라고요. 쪽쪽이를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우노가 입을 한껏 벌려서 이렇게 물어요. 그럼 입이 안 다물어지죠? 여기로 막 침이 막 난리가 나. 아무튼 지금 그래 쪽쪽이 어차피 끊을 때도 됐고 쪽쪽이 하는 거 나도 싫고 쪽쪽이를 안 해도 편한 거를 사보자 해서 이제 사람들이 면 마스크 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면 마스크를 샀죠. 이것도 살짝 앞코가 나온 3D 입체형 마스크예요. 사실 이거에서 이걸로 넘어갔을 때 그나마 덜 젖는 느낌이 있었어요. 일단 얘는 이 안에 물이 고이지만 얘는 고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겁나 젖었어요. 여기가 그냥 완전 색깔이 변할 정도로 엄청 그냥 겉에까지 다 젖은 정도로 젖었고 손수건이랑 조금 비슷했는지 이렇게 쪽쪽 빨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이렇게 빼줘도 계속 빨아요. 근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 이거 젖은 채로 둘 수가 없어요. 몇 개 가져가요? 몇 개 가져가도요. 속도만, 젖는 속도만 느릴 뿐 다 젖어요. 그러면 숨쉬기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럼 덴탈 마스크를 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덴탈 마스크를 샀습니다. 이건 쿠팡에서 샀고 초소형 3중 1회용 마스크라고 어린이집 갈 때 많이 쓴다는 이 덴탈 마스크예요. 여기에 철심이 있어요. 철심이 있어서 이렇게 코보다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좀 숨쉬기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있는 대로 벌려가지고 입이 안 닿게 해서 또 씌워봤어요. 여기에도 침이 있고요. 어떻게 고이는지 모르겠는데 고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거 진짜 완전 난장판데요. 근데 물론 이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노의 습관이 아무튼 침을 정말 많이 흘리는 아기라서 이것도 사실 답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답이 되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노는 이게 답이 안 돼서 또 제 친구한테 들은 이 마스크를 샀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부리형 마스크고 이 마스크는 아까 이 베이비 마스크랑 이 넓이는 똑같아요. 근데 줄이 좀 더 길어요. 좀 더 넉넉하게 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도톰해요. 겉에는 되게 부드럽고요. 좀 더 마스크 같은 재질이에요. 향균, 더 필터가 더 있는 느낌 이런 게 드는데 여기에 습기가 차도 조금 더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여기까지 이거를 해결책으로 찾으신 분도 있어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저는 일단 여기까지도 해결책 못 찾았어요. 새부리, 덴탈, 면 마스크. 셋 다 저한테는 또 다른 시련? 막 그 정도? 아, 우리 우노 같은 애들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약이라고.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언젠가는 얘가 안 먹고 안 빨고 하겠지 하고 계속 씌워주긴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설명해드린 것 중에서 아직 시도하지 못한 게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 사실 이건 리뷰지만 제 도움 요청을 하는 영상이기도 해요. 전 진짜 나 진짜 마스크 씌우고 싶어. 진짜 키즈카페 가서도 사실 마스크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키즈카페 가니까 애기들이 다 우노보다 더 어려 보이는 애기들도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우리 우노만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답이 없어. 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여러분들 중에 해결책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정말 좋은 댓글은 고정 댓글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제가 고정을 해드릴게요. 댓글 고정.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설명을 해봤어요. 저는 답을 못 찾았지만 여러분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영상을 마칠게요.